그녀를 파리에서 꼿꼿이 설 수 있게 한 힘은 한국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온 전통 한복이었다. 서양식 재단에 한복의 라인을 살린 디자인. 그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노력했고, 마침내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너무나 아름답고 문화가 굉장히 깊은 나라인데 이 문화를 내가 다 흡수를 하고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많이 제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잘 믹스시켜서 그걸 모던하고 인터내셔널하게 표현을 하면 저 많은 세계적인 여성들한테 그 아름다움에 내 작품을 다 입히면 정말 그게 목적의 기분이 좋겠다. 세련된 스타일의 파리지인들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그녀의 의상. 파리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디자이너 문영희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디자이너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1996년부터 참가한 프레타포르테 패션쇼.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각축을 벌이는 패션의 정글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로 패션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풍성한 가치가 있고 시정적으로 즐기면서도 느낌이 있는 옷이니까 오리지널로 만들어놓으면 그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즐겁게 해주고 제가 한 보람도 있고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 그 후 그녀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프레타포르테 무대에 올랐고 99년도엔 최초로 한글 그래픽을 사용한 옷을 선보였다. 파리 패션 리더들로부터 인정받은 문영희. 그 출발은 바로 피나는 공부였다. 그녀의 아틀리에 근처에 위치한 한 도서관. 그녀가 파리에 진출한 후 늘 찾던 곳이다. 프랑스 패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풍부한 자료. 문영희는 현대 여성 패션의 뿌리가 된 20세기 초 프랑스 의상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에 서양의 전통을 접목시켰다.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 1914년에 그린 그 오리지널 그대로의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 보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때 그 그림을 보존하는 게 색감이 하나도 안 변하고. 선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문영희. 유명 디자이너의 식사로는 너무나 단촐하다. 저는 급하니까 도마를 놓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만. 항상 도시락도 준비한다. 레스토랑 한 네 번, 다섯 번 갈 거. 한 5분의 1 값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고요. 절약이 몸에 밴 검소한 생활. 파리에 진출의 뿌리를 내린 지 17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집과 아틀리에를 오가는 일상을 반복해왔다. 10년이 넘은 신발과 그녀의 옷은 디자이너라 생각하지 못할 만큼 소박하다. 상업적인 성공보다 순수한 예술가의 길을 걸어온 문영희. 작업실에 도착하자 잠시 숨고를 새도 없이 그녀는 곧바로 일에 돌입한다. 그녀는 1년에 두 번이나 패션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올 가을과 겨울에 유행할 옷을 미리 선보이는 이번 패션쇼를 위해 그녀가 새로 제작한 의상은 총 80여 벌. 그중 39벌만이 최종 낙점됐다. 모델의 신체에 맞춰 최종적으로 사이즈를 조정하는 작업. 디자이너 문영희도 10여 명의 직원들도 눈코틀 새 없이 바쁜 시간이다. 패션에 관한 한 완벽을 추구하는 그녀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작업 도중 핀에 하도 많이 찔려 손가락에 염증이 난 적도 많았지만 그녀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렇게 무수한 실패와 고민 끝에 비로소 문영희만의 새로운 옷이 만들어진다. 끊임없어요. 공부는 항상 해야 되고.